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종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됐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신라젠.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일단은 멈췄습니다. 좀 하락이 나오는데요. 신라젠이 거의 뭐 2년 5개월, 만에 네.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진짜. 그때 문제가 된 게 그 팩사팩이라는 그 신약이지요. 이게 임상 3상을 갔어요. 우리가 보통 임상 3상이라 그러면 거의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쵸. 2상 후반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임상 3상까지 갔다는 게 웬만큼 이제 완전 성공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서 10배 이상 단기간에 올랐어요. 그때 뭐 신라젠 열풍이 엄청났던 걸로 그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주식이 갑자기 3상에서 실패를 발표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의도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가가 문제가 될 때 경영진이 배임도 했었고 팔아먹기도 했고 횡령도 하고 이사지 네. 같이 올마오면서 거래가 그냥 정지가 돼버렸어요. 일반 소액 투자자가 거의 1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2년 반 동안 지금 고생을 했고 주가는 빠졌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다시 거래제 가능성 뭔가 이렇게 열어주는 쪽에서 계속 심사를 했는데 좀 가능성을 좀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네. 재개했는데 거래한 첫날 상한가 둘째 날 상한가 어제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조금 조정을 오늘도 조정을 네.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도 다들 궁금할 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실적 당연히 없어요. 실적 2000년도 거래 정지 당하기 직전에 340억 영업이 적자 났고 작년에 영업은 계속 했지요. 거래만 안 됐지 204억 적자 났고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100억 적자가 났어요. 이거 적자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실적 갖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용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고형암 관련 후보 물질을 스위스 바실리아사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걸 도입해서 이 회사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전 단계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성은 좀 있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한번 그런 쪽에 점쳐보자. 실적은 일단 뒤에다 놓고 일단 거래 재개하고 이것이 거래 재개했다 바로 다시 거래 정지될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한번 가능성을 보자. 그리고 어차피 매매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개인의 치고받는 매매, 집중도 이런 쪽에서 가능성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제 다행이라기보다는 이틀째 거래 이틀째 이게 지금 첫날 기관이 엄청나게 2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그걸 개인이 사갔어요. 네. 둘째 날은 개인이 차익 매매, 둘째 두상 먹었으니까 개인이 차익 매매를 내놨는데 이걸 외국인이 사갔어요. 외국인이 259만, 26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어제 조금 30만 주, 오늘 한 3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에 매수한 걸로 봐서는 글쎄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봄직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만약에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글쎄 현재가보다 조금 조정된 가격도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 하시면은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제 둘째 셋째 날 고점을 거의 올라가는 부분이 17,000원까지 네. 손절가는 둘째 날 상한가를 상한가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가는 부분 한 10,000원 정도에서 손절하는 각오를 하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신라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은 3거래일째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지금 11% 정도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이 테마나 이 열기가 바로 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코리아 SE입니다. 코리아 SE가 급등도 많이 하지만 이 와이라노에도 자주 등장하는 게 급락하는 만큼 또 급락도 자주 나옵니다. 예, 오늘 저 하락 종목 우선순위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리아 SE 나는데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 것 같아서 한번 뒤져보니까 네네. 제가 10월 7일 날 도망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 종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17,000원 됐었는데 현재 가격이 한 13,000원까지 내려왔으면 도망은 잠깐 3,000원 이하네요. 12,500원 내려왔으면 도망은 잘 간 건데 그렇다면 계속 도망갈 필요가 있나라는 쪽에서 한번 그러게요. 매수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무슨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한번 궁리를 해봤는데 이 회사가 피인수됐어요. 코리아 ES가 과거에는 업종 부분에서 완전히 토목자재 부품사 내진 설계 쪽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리듬사로 변했어요. 곧 이름이 바뀝니다. 아, 하이트론 리듬이라는 회사를 바뀌는데 이 회사가 비상장 업체인 리듬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는데 과거에 코리아 SE의 실적은 형편없어요. 계속 적자고요. 영업이익은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도 20억 적자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비상장 업체 리듬 플러스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회사가 작은 상장 업체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회사의 기존 리듬 플러스의 회사의 매출액이 올해 예상은 4천억 정도 예상을 해요. 기존의 코리아 ES의 매출이 180억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인수해 간 회사가 매출이 4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200억이에요. 무려 영업이익률이 30%나 영업이익. 이런 회사 쉽지 않거든요.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높으냐. 리듬 때문에 그래요. 리듬이 연초 대비해서 현재 톤당 7만 9천 달러, 거의 8만 달러 수준인데 연초 대비해서 4배가 올랐대는데 거의 중국하고 칠레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의 그 좀 오염된 염호에서 추출해서 세계 최초로 리듬을 정제시켜서 리듬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거를 탄산 리듬으로 바꾸는 그 모회사 리듬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탄산 리듬을 바꾸고 그 탄산 리듬을 수산 리듬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이 회사 리듬 플러스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 원료 문제가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원료가 쓰면은 문제가 되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 거의 중국에서 수입에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주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 공장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대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급등을 했고 급등한 이후에 차익 매물 나왔고 제2차 반등한 이후에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이 계속 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전에 한번 도망가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망가자 한번 얘기했는데 도망간 가격까지는 거의 왔어요.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갖고 있다면 버티고 새로 들어가실 분은 현재 가격이나 조금 내일 오전에 혹시 빠진다라면 빠질 것 같기도 한데 빠지는 가격에 한번 들어가면은 목표가는 전 고점을 넘어서나 2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손절가는 한 11,000 원대인데 이 부분이 이 11,000 원대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중간 부분쯤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면은 현재 62동 평균선을 딱 마주치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에 한 120 이동 평균선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치는 게 낫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버티는 쪽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리아 SE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는 또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그것보다 또 하락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 7.5% 정도 하락세가 나오는데요. 알트캐스트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이게 방송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도 한다는 그런 회사인데 네. 알트캐스트의 대주주는 휴맥스예요. 휴맥스의 대주주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이게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올해 좋지 않아요. 재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어요. 43억 흑자 났다가 작년에 28억 그냥 영업이익 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적자로 전환이 돼요. 46억이나 지금 적자가 났어요. 네. 올해 말까지 가면 적자가 해소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차지인이라는 회사예요. 참 내용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차지, 충전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 한글로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것 같아요. 이 차지인은 비상장 회사거든요. 여기에 지분율이 15.43%인데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 2억 7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 보면은 이게 비슷하게 스토리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은 안 좋은데 투자한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서 현지사와 합작 법인을 체결해서 충전소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충전소를 계속 짓게 되고 엄청난 인구에서 자동차도 계속 이제 바뀌니까. 엄청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한 20만 주를 매수하다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거의 36만 주를 매수를 해요. 이게 갑자기 웬일이야 보니까 바로 또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양이에요. 현재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주 이내 매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30만 주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이게 가능성 한번 붙어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한 3천 원 정도 보고요. 3천 원 전 고점 올라갔던 부분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일 거예요. 3천 원 정도 보고 현재에서 한 25% 상승 부분인데 그 전까지 매수는 조정 시 한 2천 원 정도 목표가는 네. 3천 원 그리고 어제 저점을 하향하는 1,800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알티캐스트까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에 차지인을 통해서 이 충전,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도 뭐 상한가 갔다가 일단은 25%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측면이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신라젠 코리아 SE 알티캐스트까지 오늘 인성익 고문은 이 세 종목은 좀 버텨보고 저가 매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성익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